안녕하세요, 배 사장입니다. 지금 천안 하차하는 물건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11시 13분 밥 먹고 현장 갖다 줘야 되겠습니다. 앞차 원스릭하고 차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이렇게 두 대 갑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땅도 다 말랐고. 시간은 넉넉해요. 앞에 원스리가 있어가지고 한 시간 넘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가면 어떠겠습니다. 차가 길어가지고 이거 주차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단점입니다. 일단 주차장이 넓어야 되니까. 조그만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차해버리면은 주차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가게 주인들이 싫어하거든요. 주례라 타면은 주차하고 밥 먹는 게 제일 스트레스죠. 자주 다니는 데는 이제 대충 밥 먹는 데가 정해져 있지. 주차 때문에, 주차가 1순위이기 때문에 메뉴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주차할 때 있으면은 거기 식당에서 먹어야 돼요. 여기 가다가 육회 비빔밥 하는 거를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고 한 칸 더 가면 돼요. 저기 비빔밥 먹고 나와서 옆에서 커피 한잔 먹고 쉬다가 가면 그래도 시간이 남네. 밥 먹고 저기서 커피 한 잔. 이거 불타고 때문에 나무를 2단 놨어요. 바닥에 위에도 불타고 때문에 나무 2단 놓고, 1단에 라이싱하고 2단에 하고, 여기 앞에도 1단에 따로 또 묶으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현장이 지하층 공사하는 건데 지하를 후진으로 꺾으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위험하다고 층층이 묶으래요. 이거 다대보 기둥도 꼽아라 그러고. 내비는 우회전하라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좌회전했습니다. 시간도 똑같아. 거리도 별 차이 없고. 우회전을 하면 저기 천안 남부대로 쪽으로 가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현충사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 것 같던데 한 방울씩 떨어지네.
4.6km 남았습니다. 2km 남았어요. 우회전 한번 하고 저기 쭉 가가지고 한번 더 우회전. 우회전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되나? 제품 중량은 9톤 실려 있습니다. 바닥에 빔 깔고 뭐 빔하고 칼럼하고 이런 똥가리 같은 거 몇 개 올려놨습니다. 앞에 2단, 뒤에 2단. 7톤 지게차로 4번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차할라나 모르겠네. 아, 이 오르막인데 지금 4축이 들려 있거든요. 6축 내리고 저기 가서 우회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지금 4축을 내리고 6축을 올려놔야 되겠다. 목적지가 다 왔어요. 여기가 목적지인데 현장이 반대쪽에 있어서 돌아와야 돼요. 카고 차 와있네. 완설이 여기가 좁아서 6축을 들어야 돼요. 앞축 뺐다가 우회전. 오른쪽이 현장이거든요. 게이트가 저기 앞에 있어서 저기서 한 번 더 우회전하면 입구입니다. 오, 새 차네.
무사히 하차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진은 못 찍었는데 며칠 전에 저기 불량 감자 트럭커 심사장님한테 4개를 그 택배로 선물로 받았거든요. 아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급하게 한다고 뭐 사진도 없고 뭐 증거 영상이 아무것도 없네요. 아 심사장님 그 운전 그만두고 새로 사업 시작하셨는데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